영화 서울에 본 메가폰을 잡은 김성수 감독 고3 시절 집 근처 한남동 동네를 걷던 중 육군 공간 쪽에서 들린 총소리를 따라갔지만 군인들의 통제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고 밤새도록 소란이 멈추지 않았다. 곧인 김성수는 총성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 호기심과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답답했던 숙제를 풀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번 작품에 임했다. 총 제작비 232억 원으로 객단가 5,660원 기준 손익분기점이 460만 명인 서울의 봄은 2023년 12월 10일 기준 누적 관객 수 697만 명을 넘어서며 소화불량에 걸린 한국 영화 시장에 가스알맹수를 들이붓는 중이다. 영화의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이 모티브가 되었고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은 실제 인물 전두환을, 박해준이 연기한 노태고는 실제 인물 노태우에서 이름의 글자를 하나씩만 변경했지만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만큼은 실제 인물 장태환에서 태자만 빼고 성까지 대폭 바꾼 데다가 이름뿐 아니라 인물의 성격까지 각색했다. 김성수 감독이 장태환을 이태신으로 이름에서 성격까지 확 바꿔버린 이유는 그의 실제 성격 역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격이라서 두 명의 불이 대립한다면 영화의 핵심인 대결 구도에서 뿜어지는 완급 조절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우성이 연기한 대부분 캐릭터가 다혈질이거나 욕을 찰지게 하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포효하며 욕하는 정우성의 연기가 몰입감이 생명인 영화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한 김성수 감독의 통찰력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김성수 감독의 선택이 맞았던 건지 불같은 전두관과 대조되는 물같이 차분한 발성으로 분노를 씹어삼키는 듯한 정우성의 연기가 황정민과 잘 어울린다는 호평이 줄을 잃었다. 아무튼 정우성이 연기한 이태신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장태환은 12.12 반란 직후 체포되었고 군에서 쫓겨난 뒤 장기간 고문을 받다가 오랜 세월 자택에 감금되어 생계까지 어려워지는데 그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장태환의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술에 의존하다가 1980년 합병과 과음으로 생을 마감했고 장태환의 아들은 서울대 자연대학을 수석할 정도로 수재였지만 1982년 갑작스러운 실종 이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할아버지의 산소 근처에서 21살 나이에 동사한 채로 발견됐으며 얼음이 가득 차 있었던 죽음의 코와 입을 아버지 장태환이 혀로 녹여주었다. 졸지에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장태환은 전국 산천을 돌아다니며 반란을 막지 못하고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자신을 향한 분노를 고함으로 풀었고 1993년 12.12 쿠데타와 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집필했다. 2000년 새천년 민주당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08년 폐암으로 수술을 받아 폐를 3분의 1이나 잘라냈고 그로부터 2년 후 2010년 78세 나이로 사망했다. 2012년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장태환의 아내를 끝으로 그의 가족은 하나뿐인 외동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만 남게 되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2월 12일이 아닌 11월 22일에 개봉했는데 영화 개봉일 다음 날이 전두환의 사망일인 11월 23일이며 11월과 22일의 숫자를 하나씩 앞뒤로 옮기면 12월 12일이 된다.